대형 크레인이 공원에 세워진 동상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에서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제를 지지한 남군을 이끌었던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고 있는 겁니다. 뉴올리언스에는 4개의 상징물이 있었는데 이번 동상까지 모두 3개가 철거됐습니다. 인종차별의 상징물이 이렇게 차례로 철거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쏜 총에 9명이 숨진 사건 때문입니다. 용의자가 19세기 중반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부주들의 모임이었던 남부연합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런 상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겁니다. 뉴올리언스 당국은 일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